안녕하세요. 오정환 금양입니다. 오늘은 감자를 저희 늦게 하우스 안에 어차피 심을 거니까 지금 많이 심지는 않고 조금만 한번 올해 되나 안 되나 봐서 가을에 한번 심어보려고 지금 실험하려고 합니다. 이제 감자 뭐 자르는 것들은 다 아시지만 요거 칼은 돌지램프로 소독을 했어요. 감자가 지금 싹이 보이시나? 이렇게 나네. 지금 이제 싹날때 기다린 건데 이쪽을 내야 될지 오를까? 저쪽? 나노씨를 20리터에 요거 40cc를 주는 건데 요거는 5리터만 저는 물에 타서 요거 10cc. 요거는 나노황은 10cc. 50cc. 나노황은 50cc. 제가 작년에 잘못 놓아가지고 나노 C하고 K를 섞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K도 5cc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작아. 5cc, 5리터만. 아이고. 나노동이에요. 나노 K를 큰 병에서 따라놨는데 이거 나노 K하고 C하고 섞어놓은 것 해가지고 여기다가 5리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물 5리터. 요 조루가 꽉 채우면 13리터가 들어가고 조루 있는 데까지 하면 요만큼 하면 10리터가 들어가고 오늘 5리터를 제가 요거 1리터짜리 5개를 넣어서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야, 이거 너무 많네. 다 많네. 아이고. 나노 K는 야자유로 만든 거라 요거는 전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바로 이렇게 해서 바로 침지시켰다가 요거는 해서 건져 놓으면 열을 넣어도 썩지 않는다고 하니. 담고 있습니다. 나노시 요거 침지해고 났던 물은 우리 요거 텃밭 요 온실 안에 심어진 작물에다가 소독도 할겸 뿌려줘야 되겠네요. 일석이조로. 요게 6cm. 요게 지금 우리가 애플 수박을 했던 코코넛 피트. 이게 배양토인데, 요게 6cm짜리가 이만치면 얼마인가? 6cm. 10cm가 됐네. 10.5cm. 요 6cm짜리가 요게 10.5cm가 요거는 먼저 물을 줘놨던 거. 이거는 한 이틀 흠뻑 줘야지. 물이 먹으면 밑으로 새나가서 이렇게 조르고 물을 주고 나면. 에이, 이건 지켜줘가지고 안 되는구나. 빼고 주자. 이게 밑에 배수구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이 금방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으로 물을 푹 주고 이제 불었을 때 또 주고 이게 점적 관수기로 해놓으면 계속 이틀 동안 물을 꼽아주는데 저는 집에서 이렇게 가지고 한 몇 번씩 물이 없으면 주고 해서 이렇게 채워서 여기다가 감자를 한번 실험해 볼 생각입니다. 요거는 다 된 거. 이제 감자를 소독해 가지고 여기다가 심으면 감자가 잘 될까 안 될까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성환 그냥입니다. 요 감자 심는 거 제가 요거 감자 심는 거를 한번 심어 보려고 실험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싹이 이렇게 난 거. 지금 요거는 제가 한 3일 전에 나노 씨하고 나노 황에다가 해서 이제 침지 잠깐 담갔다 빼서 말린 건데 며칠을 말려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살균이 잘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밑으로 가게 두개 심어보고 요렇게도 심어보고 실험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가. 그리고 요거는 저희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나노인실에 나노인실 비어 있을 때 다이우에다가 애플 수박을 이렇게 애플 수박 하나씩 심었던 배지가 많이 사가지고 남은 게 있어서 요 코코넛 피트 요거는 pH만 맞춰줘서 있는 코코넛 피트 이렇게 부엽 같은 거죠.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려고 이제 실험 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처음 감자 여기다 심어 보는 건데 성공을 하면 여기 우리 황금양 온실 그 연동 사이사이에 한번 심어 볼까 하고요. 이제 한번 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런 두 개는 계속 손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요거 높이는 한 7cm가 되거든요. 7cm 되니까 이제 감자가 이렇게 되면 옆으로 가겠지요. 2, 3cm 들어가게
심어보고,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심고, 두 개는 이제 요거 위로, 요거 위로 가게 심어보겠습니다. 감자가, 백근은 이렇게 쌍난개 위로. 아이고, 하나 조금만 내놔보자. 밑에다가 흐르면은 그래서 쓰기 좋게 이렇게 넣고 한번 심어보고는 상토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조금 싹이 한두 개씩 되는데 요거를 아주 조그맣게 한 감자도 한 판은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판, 하나, 4개 이렇게 해서 덮어주면 끝. 요거가 남았는데 남은 거는 피트모스에 마저 해야 되겠다. 요거는 뒤집어서 심은 거, 뒤집어서 심은 거, 요거 네 개는 뒤집어서 심은 거, 저 하나는 조그만 거, 요거는 바로 심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남았네. 쓰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감자 심는 거에 요거는 배양순이 말랐으니까 물을 줍니다. 감자야 잘 자라. 감자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넘치네, 물이 넘쳐 잘못 좀 얘기하다가 늦었네. 에이, 조금씩만 조금씩 자주자주 이제 한번 해주면, 이렇게 말랐을 때는 한번 해주면 요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마른 배양토 물줄 때는 이렇게 주면 이게 넘칩니다. 그래서 조금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거 지금 이렇게 줬죠. 이렇게 왔다 갔다 요거 한 판 다 주고 요쪽 판 또 주고 한 조로 가지고 물이 찍어서 한 조로 한 번을 더 가져와서, 요거는 뭐든지 식물 배양토에 심는 거는 이게 물이 공기가 싹 빠지게 물이 밑에까지 쫙 흘러오도록, 화분이든지 뭐 나무든지 화초든지 요런 식물을 이렇게 화분에나 어디다 심는 거는 이렇게 공기가 싹 빠지게 이렇게 푹 줘가지고 물이 이렇게 다 스며 내려오던 때까지, 배양토가 좀 말라서 한참 몇 번 줘야 되겠네. 왔다 갔다 그래서 왔다 갔다 주면 이제 스며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푹 줘놓으면 한참은 안 줘도 됩니다. 여기는 아까 이제 위에 덮어지게, 요거는 살짝, 요거는 이제 푹 물에 적셔진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여기가 온실 바닥이라 그냥 이렇게 물을 막 줘도 되니까 물 쓰는 거는 편해서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렇게 심어봤으니까 크는 동안 종종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주자, 제가. 돌려버리자, 그냥. 싹 다 주자. 싹 다 갈아타주세요. 요 상추, 위에는 상추가 크고 요거 감자를 집어넣어 놨는데, 우와. 뿌리가, 우와, 이거 30날 심은 거니까 오늘 4월 1일, 이틀, 어제, 그제, 이틀, 3일째잖아요. 잘 덮어 놔야지. 야, 그래? 그러면 여기도 심어 놓은 건 없던가? 여기에도 제가, 이게 위에, 어디 갔어? 안 보여? 여기구나. 여기구나, 여기. 야, 이렇게, 야. 보이시죠? 30날이니까 어제 그제. 요게 요거는 감자는 뿌리 작물이고, 요거는 이제 잎 옆채. 식 뽑혔네.
엽채류니까 요거는 로메인 상추라고 샐러드 상추 겸 요건 사 요거는 간기가 살짝 돼 있는 상추예요. 위에선 상추가 자라고 밑에는 뿌리 식물인 감자를 심어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기는 쭉 심어진 거 요것도 한번 3일 만에 야 어우 뿌리가 요거는 어우 그만 꺼내고 하나만 요 하나 꺼내봤으면 실험으로 됐고 여기 코코넛 피트에 심은 거는 어떻게 됐나 한번 와 코코넛 피트에 심은 것도 지금은 성공 야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거 보이시죠? 야 이렇게 감자는 하나도 혹시 어우 잘라놔야지 잘 덮어야지 지금까지 감자 심기였습니다.